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은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최정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소폭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최근 환율이 1,400원을 찍었다가 지금 초강 상태에 들어선 모습인데 사실 심리적 마지노선이 1,400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도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한 몇 번 정도 도달을 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에 환율이 네. 1,400원 이상으로 올라선 것은 이번에 포함해서 총 4차례에 불과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기가 다였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는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기 때와 나타났던 현상과 유사한데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는 이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면서 즉 달러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면서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했습니다. 2022년은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즉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 연속했던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킹달러라는 말이 회자됐고 당시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넘어섰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는 106선으로 그보다는 낮은데 환율 수준은 1,400원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와 강세보다는 원화가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후에 16개국 통화를 분석해 봤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지난 15일까지 4.7% 올랐는데 원화 가치는 16일 기준으로 달러와 대비 7.1%나 하락했습니다. 16개국 통화 중에서 튀르키예 리라화와 이제 일본 엔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입니다. 또 이달 초 이후로 보면 원화 가치는 더 크게 하락했는데요. 원화가 달러 대비 이제 3.7% 하락해서 16개국 통화 중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16개국 중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 달간의 추이를 보면은 그렇게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원화가 유독 하락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환율이 이제 1,400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양한 시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달러 강세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준보다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더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이렇게 6개 통화 가치에 경제 규모에 따라서 비중을 좀 달리해서 산출한 값을 달러화와 비교한 지수인데요. 유로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떨어지면 달러가 자연스럽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들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대표적인 에너지 순수입국입니다. 유가 상승을 인해서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더군다나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중동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이제 유가가 더 오른 것은 아니더라도 그 불안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원화는 또 위안화나 엔화 등 주변국 통화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한 통화로 불리는데요. 위안화나 엔화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환경도 원화 약세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달러엔 환율이 154엔을 뚫으면서 34년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각에서는 160엔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특유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은 외국인들의 주식 배당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의 대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면서 외국인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송금하면서 이제 원화가 약세 요인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원화 강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등 이제 수출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이고 있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대외 환경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수출 경기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주식 자금이 유입됐지만 달러 강세, 중동 불안 등의 원화 자산 보유를 잠시 보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점을 빌려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5일 이후 이제 어제까지 4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개선되고 있지만 뭐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좀 회의적이지 않냐. 이런 시선들도 같이 섞여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78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오고 이거 시장을 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환율이 급격하게 빠르게 1400원까지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1400원을 도달을 하면서 외환 당국의 메시지도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환율이 1,400원을 찍으니까 네. 외환 당국의 좀 태도가 좀 바뀌었는데요. 네. 개입 경계감이 정말 커졌습니다. 사실은 그 12일이죠. 네. 12일 그 지난주 금요일에 네. 금통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그 기자회견 했는데 당시 환율이 1,360원대였고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만 절하되는 것도 아니고 달러와 강세에 다른 나라 통화도 절하되고 환율 수준이 높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제 해외 순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1,360원대 환율을 외환당국 용인하고 있다고 시장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날 바로 1,370원대로 직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날 이 총재가 뭐 중국, 일본의 주변국 통화 약세 속에 원화가 펀더멘틀 대비 이제 절하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메시지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1,370원이 뚫리니까 15일에는 1,380원이 뚫리고 16일에는 1,390원, 1,400원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에서는 16일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장급 메시지로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과 외환수급 등에 특별히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공식 구두 개입이 2022년 9월 15일 이후 나온 후에 1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일 종가는 1,390원대에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1,400원을 찍으니까 외환당국의 이제 개입 경계감이 정말 커지면서 17일 어제였죠. 어제는 외환시장 개장이 이전에 외환시장이 이제 개장하기 전부터 당국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및 이제 중앙은행 총재 회의차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최 부총리는 현재 시간 16일 일본 스즈키 순이치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외환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오늘 환율은 1,380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창용 총재가 과도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가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다 지금 좀 안정화에 접어든 것은 같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환율 전망의 상단을 점점 더 높게 잡고 있는 듯합니다. 막 1,430원, 50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얼마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보통 환율을 상단을 전망할 때 10원 네. 단위로 이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올리는데요. 네. 이번엔 1,400원을 뚫은 환율이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환율이 저항선을 너무 순식간에 뚫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뭐 1,420원을 상단으로 지목한 곳들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2분기가 환율이 연중 최고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메리츠증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전고점이 1,450원 내외이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부담 등으로 인해서 1,420원 정도가 고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굉장히 1,400원 선에서 커졌기 때문에 중동 분쟁이 이렇게 분쟁이 확산한다든지 하는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당분간 이 선은 좀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렇게 환율, 그러니까 강달러가 지속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줄기는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을 지연할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감, 우려가 환율을 좀 강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 의장이 좀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장 큰 줄기가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인 지연인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6일 현지 시간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정책 포럼 행사에서 올해 물가 2% 목표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 목표치를 향한다는 확신이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경기가 꺾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에서 최근 주요국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무려 0.6%포인트나 올렸습니다. 1월 경제 전망에서도 0.6%포인트 가까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년 새 1.2%포인트나 미국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미국의 탄탄한 경기 호조,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와는 멀어지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라는 그런 또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견조한 경기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미국은 금리 인하 시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좀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창경 총재가 아까 2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네. 12일이었죠.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보내면 각국이 차별화된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2월이군요. 2월은 22일 날 열렸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은 열어뒀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차별화된 정책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시장에서는 5월에 금리 인하 소수 이강이 나오고 7월에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피봇 시그널을 보낸 것도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자회견에서였는데요. 그때 파월 의장이 언제 완화 정책을 시작할지 모르겠다,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도달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된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총재도 네. 이제 16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연준보다는 하느니 금리를 먼저 내리려면 최소한 전제 조건이 환율 안정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만으로도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하느니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내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형국입니다. 이 총재는 연말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는 역시 4분기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리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는 총재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신호를 준 상태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네. 2월에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는데 네. 4월에 가면서 지금 보통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깜빡이를 켠다. 자동차 깜빡이를 네. 켠다고 하는데 깜빡이를 지금 켠 게 아니라 켤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4월. 제일 싫어하는 또 불확실한 말을 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이창용 총재가 고민하는 지점은 네. 물가 상승률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수요가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가 네. 3월에 2.4% 올라서 하느니 원하는 패스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사과나 이런 신선식품이 오르고 유가도 오르면서 헤드라인 물가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 이제 두 달 연속 그 3%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니는 원래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1,400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네.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율이 일정 부분 진정이 돼야지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찍혀야지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2014년 이후로 순대외 네. 자산국이 됐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도 많이 하면서 구조적으로 네. 이제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적정 환율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 1,300원이 적정 환율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언저리에서는 좀 있어야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아직 불확실성이 산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은 총재 역시나 조금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도 조금 수급적인 부분 긍정적이다라는 말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최정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